안녕하세요. 아트앤크래프트 아카데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공부는요, 데이지 그리기예요. 오늘은 아크릴 물감과 둥근 한필 붓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데이지를 그리려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셔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초크로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요, 머리를 향해서 위로 가고 아래를 향해서 머리를 만들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데이지들이 꽃이기 때문에 약간 밑에 쪽으로 팔을 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데이지가 아래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 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은 이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이쪽은 이 중심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데이지의 꽃에 열려 있는 모습을 상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색 아크릴 물감을 짜신 다음에요, 붓에 충분히 물을 묻히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티슈에 살짝 물기를 좀 닦아주신 다음에 붓에 농도를 묻혀보세요. 자, 이런데 붓의 농도가 가장 좋은 거는요, 붓과 물감이 크림 상태일 때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자, 충분히 물감을 묻히신 후에는요, 눌러서 힘을 빼면서 붓을 살짝 중심을 향해서 돌려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붓에 눌러서 그냥 빼게 되면 이 끝이 뭉툭하게 나와요. 그 팁은요, 눌렀다가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약간 틀어주는데, 이 붓은 둥근 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0.12mm라도 살짝만 틀어주시면 요 아래 끝지가 이쁘게 모양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한 스트로크씩, 원 스트로크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려놓은 모양대로 스트로크를 향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빨리 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돌려가시면서 데이지를 그려놓은 모양대로 여러분들은 스트로크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방향이 아까 처음 설명한 것처럼 중심을 향해서 모아지면서 스트로크의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하얀색과 그린색의 컬러를 조금 믹싱하신 다음에 조금 밝은 그린을 만드신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붓 끝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씨앗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 입 모양을 만들어 가려면요, 자기가 보시고 어떤 형태에서 라인선을 그을지, 데이지가 꺾여지는 모양과 그 다음에 잎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의 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 후에 마찬가지로 붓을 씻으신 다음에 약간의 흰색과 그린색을 섞으셔서 조금 밝은 톤의 그린색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가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선을 대고 데이지처럼 바로 뽑게 되면은 잎이 뭉툭해서 아주 미워요. 그때에는 약간 0.12mm 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붓을 눌러서 힘 있게 밑으로 빼내시면 아름다운 입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여러분들이 라인선을 향해서 조금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붓 모양을 만들어서 뽑으시는데, 선생님, 이럴 때에 물감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모양 형태가 조금 덜 나와요.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물감을 붓에 묻히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쳐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대로 움직이셔서 꽃잎을 만드신 다음에요,
조금 더 풍성한 잎을 원하시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에서 잎 모양을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데이지와 잎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셔서 그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데이지는요, 가장 일반적인 원스트로크를 가지고 배우신 데이지고요.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요, 하얀색 물감이나 또 다른 컬러의 물감을 가지고 계속 스트로크를 연습하셔야 돼요. 원스트로크, 그 다음에 좌우에 원스트로크 만들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붓이지만 작게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 내기를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트로크를 자신있게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데이지의 기본적인 스트로크 작업을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